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오늘 주보에 나와 있죠. 창세기 10장 26절로 30절 25절부터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셈의 족보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셈의 아들은 엘람과 우리 같이 읽어요. 다시 셈의 시작.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로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음이요.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럭과 하살마입과 에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일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바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의 거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에 동편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라. 그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그 세계와 나라대로라. 홍수의 아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더라. 아멘. 우리 이사야 41장 이 부분도 한 번 더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로 13절 말씀. 한번 봐봐요. 예. 아니, 그냥 놔두시고요. 예. 한번 그러면 창세기 11장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1장 1절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들이 동쪽에서부터 이동하다가 시날 평 있는 평야를 만나 거기 거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는 돌 대신 벽돌을 취하고 회반죽 대신 진흙을 취하여, 또 이르되,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도시와 탑을 세우고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닿게 하며,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이름을 내고 이로써 온 지면에 널리 흩어짐을 면하자 하더라. 계속 주께서 사람들의 자녀들이 세우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시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보라 백성이 하나요 또 그들이 다 한 언어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 일을 하기 시작하니 이제 그들이 하려고 상상한 어떤 일도 막지 못하리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그들이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이처럼 주께서 거기서부터 그들을 온 지면에 널리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 세우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도시의 이름을 바벨이라 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주께서 거기서부터 그들을 온 지면에 널리 흩으셨더라. 아멘. 욕단과 벨렉을 통한 섭리. 창세기 10장 25절로 32절 말씀 내용은 지금 2024년도인데 2022년도 11월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본문으로 그때 이제 여러분들에게 욕단과 벨렉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지요. 벌써 그 22년도니까 뭐 2년 정도 이게 지나가고 있죠. 뭐 어제인 일도 기억을 못하시는 우리가 2년 전 일을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드러나야 여러분들의 삶에 그래도 내 마음에 각인이 되고 머리에 새겨질 거라 생각하고 이렇게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이 그 모든 일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여러분들 이제 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 대형 사고가 터졌어요. 예를 들자면 성수대교 상판이 이쪽 교각에서 이쪽 교각에 있는 그 한 덩어리가 툭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강남에서 금호동 그 성수대교를 넘어가면 금호동, 옥수동 막 이런 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호여중 뭐 이런 아이들이 그 버스 안에 있는 아이들이 다 그날 아침에 죽었죠. 학교 등교길에 그냥 상판이 뚝 떨어진 거예요. 그때 생긴 게 뭐냐면 모든 철교, 육교, 모든 교각은 다리란 다리, 교각이란 교각은 교각 세워질 때 사람이 내려가서 점검할 수 있도록 길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때 이후에 만든 게 그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 게. 여러분 잘안 보이시죠, 그런 거는. 안 보고 다니시죠. 지금은 다리마다 교각마다 안 해놓은 데가 없습니다. 저 시골 리 단위까지 다 해놨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한번 큰 사건이 일어나고 나면 반면교사를 삼아서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는 소 잃고 뭐를 고쳐요? 외양간을 고치는 거죠. 수 없는 대형 사고가 날 때마다 우리는 화재도 또 여러 가지 일들도 이제 법을 만들어서 아예 다그 규정에 맞게끔 시행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나라는 안전한 편이죠. 모든 것들이 이제 그리고 우리는 또 급속도로 잘하잖아요. 뭐 굉장히 잘하죠. 왜이 말씀드렸냐? 지금 창세기 10장 얘기는 이 시대에 가장 큰 사건이 뭐였어요? 이 시대에 가장 큰 사건이 뭐예요? 노아홍수지. 바벨탑을 쌓는 얘기가 아니라 노아홍수. 6장부터 나오는 8장까지 이르러서 노아 홍수 사건은 노아의 여덟 식구에는 다 몰살됐어요. 살아있는 생물들까지 다 몰살됐어. 그럼 이것이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아, 기억이 그냥 기억해요. 아주 가슴 깊이 박혀있죠. 전쟁을 겪은 1900 여러분 전쟁을 겪으셨나요? 전상수 권사님 40년생이죠. 40년대. 50년도에 49년 태어나셨어요. 태어나자 응애하고 조금 있으니까 막 쌕쌕이 다니고 막 포탄 터지고 아 그렇게 아 모르셨어요? 저는 생생한 여상 온 것처럼 왔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저하고 또 미국 이민관 백명관이라고 그 친구하고 야, 우리 한번 계산군에 놀러 가자. 놀러 오래. 놀러 갔더니 밥을 주더라고요, 처음에. 밥 주더니 그날 이제 시외버스를 타는 거 신장로로. 근데 그날 밤에 그 아버지 박집사라고 하던 교회 다니는 분 부르더니 우리 백명관하고 저하고 여기 시골인데 우리는 딸만 있는 집인데 괜히 남자가 이렇게 오면 소문이 그래서 우리 딸 시집 못 가니까 내일 아침에 일찍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입에서 소문이 한번 사람이란 말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에 그 아픈 걸 겪었던 자들이 계속 우리가 일본에 대한 아픈 상처가 있는 것처럼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하늘에서 비만 오면 그 시대 어떻게 했어요? 겁나지. 그날 밤못 자. 비 오는 날은 노아 가족이 아무리 쉽지 않지.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비에 대한 트라우마.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샘과 함과 야벳 그 족속들의 내용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900세까지 살고 막 이러던 시대거든요. 이렇게 오래 살다 보니까 애를 한 사람이 애를 낳는데 수십 명 때로 막 이렇게 낳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11장에 이건 10장 얘기고 11장에서 한번 볼까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러니까 언어가 하나야. 말이 하나였어요.
그들이 동쪽에서부터 이동하다가 어디를 만나요? 이게 동쪽에서부터 이동해 가는 거예요. 어디로 이동해 가느냐? 서쪽으로. 그래서 시날 땅을 만나서 평야를 만나고 거기 거하니라. 그래서 평지에 사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평지에 살지. 근데 산지 마을에 태국에 가니까 라우 부족은 산지에 살아. 3000m. 산지에 산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들이 소수민족이라는 거예요. 힘이 없는 백성들은 산으로 가고 평지는 힘 있는 것들이 평지를 사는 거예요. 그래 평지를 만나는데 3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뭐를 만들어?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이게 벽돌 만들자. 이 벽돌 굽는다는 얘기는 성경에 자주 나오지요. 요 시대에 벽돌을 만들어. 그리고 출애굽기 1장에서도 바로라는 왕이 히브리 민족에게 뭐를 만들어? 벽돌 만들으면 양식을 배급해서 주는 거예요. 벽돌을 만들자. 만들어 견고히 굽자. 지금으로 말하면 빨간 벽돌 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우리는 옛날에 벽돌을 굽지 않고 흙을 집세계 염을 쓸듯이 쓸어서 흙과 이겨가지고 그거를 벽에 붙였어요. 예, 그런 일들은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벽돌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상당한 문명이 올라와 있던 시대다 이렇게 봐도 돼요. 그래서 벽 견고히 굽어서 하고는 돌을 대신하여 뭐를 취해요? 벽돌을 취하고 회반죽 대신 뭐를? 진흙을 취하며 회반죽이라면 지금 우리 시멘트 회반죽 그러니까 이 시대에 봐요. 이런 고대 문명의 로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그 수준이 문화 수준이 올라가 있었냐면 지금 우리 그 초등학교 앞에 도로에는 아스팔트가 무슨 색깔이에요? 아니, 초등학교 앞에 검은색이에요? 아, 장로님 색 구별하셔요 요새? 빨간색. 예, 붉은빛 나는 거죠. 과거 그 로마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에 압제당할 그 시대에 그 로마 그리스 문명을 이렇게 보면 그때 칼라 아스팔트가 있었다. 칼라로 된. 안 놀랄 줄 알았어. 뭐 무슨 얘기를 해야 놀랬는지 나는 아직도 내 생애 가운데 놀라는 걸 볼 수나 있을까 좀 우리 선생님 믿음이 일단 좋아. 눈 하나 깜짝 안 해. 뭐. 신경도 안 써. 네, 뭐 좋은 일이죠. 그래서 4절 또 이르되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뭐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탑을 세우는데 이 원어적인 거에는 탑이 아니에요. 성이에요. 도시예요. 그래서 탑의 꼭대기를 어디까지 닦게요? 하늘까지 닦게. 이 사상이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어요. 이 시대의 아픔이 뭐였다고요? 놀란 가슴이 뭐 때문에 놀랐어요? 노아의 홍수 심판, 물심판으로 인하여 성경에 그대로 얘기하면 온 지면에 물이 창이라요. 모든 산 봉우리까지 그 물 속에 잠겼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똑똑하신 분들은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이 8000m가 넘습니다. 참고로 백두산은 2750인가요? 예, 네, 그렇게 됩니다. 한라산은 2000m가 안 되죠? 1975m. 그 정도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산들이 다 8000m 넘는 히말라야의 그 산들까지 다 잠긴 거예요. 아,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알아요? 왜냐하면 5000m 넘는데 6000m 넘는 산에서 바다에서 나오는 조개 화석들 이런 것들이 그 높은 산에서 발견이 돼.
그럼 이게 뭘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잠겼다는 것밖에는 해석이 안 되고 가끔 달력에 나올 때 미국에 그 아 기억이 안 나네. 뭐 기억나는 게 있어요. 미국에 폭포 말고 나이가로 폭포 말고 저기 있잖아요. 그 뻘건 흙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듬성듬성 있는 거. 아 그거 잘 그게 다 뭐냐면 그 물에 쓸려서 만들어진 그런 자연현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조정희 교사님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그 생각 안 하면 돼, 안 해도 돼요. 네, 제가 이제 나중에 사진에서 카톡을 올려놓을게요. 다 그게 뭐냐면 그 시대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 홍수 사건 때 많은 일들이 생겼던 거지요. 그 이전에 신생대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그 공룡이 왔다 갔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한쪽으로 수몰돼 가지고 유전층이 지금 형성되는 거지. 이거 다 얘기하는 것들이에요. 네? 우리나라도 동해에 그런 거 깊은 곳에 수몰된 거예요. 한꺼번에 그 어마어마한 큰 동물들이 맘모스 같은 것들 과거에는 다 컸거든. 공룡들 이런 게 한꺼번에 있어 보니까 그게 이제 오랜 시대를 거쳐서 유전이 되는 거야. 이제 잘 얘기가 안 통해서 그냥 넘어가요. 그래서 하늘 꼭대기까지 하늘에까지 닿게 하자.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얘기예요. 이런 거죠. 쉽게 얘기하면 조금 심한 말을 하면 아 비 내려봐. 우리는 진흙에서 견고한 성을 쌓기 때문에 아이고 비 아무리 내려도 이제 우리는 꺽다가 없어. 하늘까지 쌓는데 뭐. 이렇게 시작한 게 바벨이에요. 이 바벨이라는 것을 성경에 해놨지만 신의 문 혼잡케 하였다. 그러니까 언어를 이렇게 되다 보니까 대까지 쌓다 보니까 우리가 봐요. 잘 보세요. 4절 마지막 부분 하늘까지 닿게 하며 우리가 누구의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게 타락이에요. 다시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게 타락이라고. 우리는 오로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영광에 찬송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인생의 목표예요.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녀로 키우고 있느냐 아니냐 이걸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이름을 내는 거예요. 오로지 내가 공부 잘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사나 죽으나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여기서 이름을 낸다는 건 그래서 바벨탑 쌓기를 언어를 혼잡시켜가지고 그치게 해요. 온 지면에 널리 뭐를 면하자? 우리 인생 타락한 인간들은요. 이승만 대통령이 한 유명한 말이 있죠. 흩어지면 망하고 뭉치면 삽니다. 네. 흩어짐을 면하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자는 하나님 없이도 우리끼리 살아볼 수 있다. 이게 인간의 문명 문화예요. 그러면 이런 시대 속에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주셨어요. 그러면 이제부터라도 모든 삶의 목표를 뭐를 위하여 살아가야 돼요? 우리를 위해 살아가야 돼요. 새끼들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돼요. 자녀를 키우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키우다 보면 봐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종착역 영광은 우리가 가는 종착역이야. 모든 삶의 과정도 다 영광을 올려드려. 그러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행복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속에 우리에게 뭐를 주시느냐? 평안도 주시고 행복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이고 하나님은 자기만 위해 달래. 이게 인본주의. 타락한 인간에서.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이다 보면 참 인생이 행복하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 그러면 행복하려면 누구를 경외해야 돼? 하나님 경외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뭐 없어도 세상 것 가진 거 없어도 행복해. 네. 그래서 흩어짐을 면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지요. 계속 좀만 더 읽어볼게요. 여러분 이 성경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개역성경도 아니에요. 이게 흠정역이라고 해서 그 좀 더 원어를 원어의 그 뜻을 좀 그 깊게 그 뜻을 의미를 두려고 제가 이제 요 그래서 더러더러 이렇게 드리는 이유가 공동번역도 알려드리고 흠정역도 알려드리고 하는 이유가 표현할 때 그래서요. 5절 주께서 사람들의 자녀들이 세우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근데 원에서는 탑이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내려오시니라. 여러분들이 한번 또 놀랄 일을 이것도 안 놀랄 건데 이 바벨이라고 하는 성을 쌓는 이거 탑이라고 하는 거 바벨 탑. 탑은 불교 문화에서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탑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어원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벨 탑이 아니에요. 여러분 석가탑 무슨 뭐 무슨 다보탑 무슨 톱탑 거기 사람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살죠. 섬기려고 그냥 세워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바벨은 사람이 사는 도시 되니까요. 그 성서 지리학자들이 연구한 고고학을 통하여 모든 그 자료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해보니까 이 바벨 성을 쌓는데 크기가 얼마나 정도 되냐 했더니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그게 경상도만한 크기예요. 그게 안 놀랄 줄 알았다니까. 이게 답이 아니라니까. 10원짜리에 있는 그 답부터 이런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성이에요. 바벨이라는 말이 뭐예요? 혼잡해 하다. 혼잡. 다른 말로 섞었다. 타락이 뭔지 아세요? 위에 물과 아래 물이 섞은 걸 타락이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과 세상을 연합하는 것 그걸 간음이라고도 하고 그걸 타락이라고 한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세상에 가서 구해. 그게 타락이라고. 그럼 우리 또 우리의 속성 가운데 타락한 속성이 있다 있지. 조금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도시와 탑을 보려고 오신 거야. 그 도시와 탑을 그러니까 머릿속에 아 바벨성이라는 바벨이라는 그 동네는 경상도만한 크기 경상 남북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경상도만한 거다. 여러분들 생각했던 것보다 작죠. 바벨탑 쌌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기껏 봐야 남산타워 뭐 이런 것밖에 보이는 게 없잖아요. 파리에 간 사람들은 파리에 그 에펠탑이에요? 이번에 유럽을 갔다 왔어요. 총회 그 일원이 저도 이제 가자고 했는데 600만 원 해가지고 어떻게 가? 아 그 에펠탑 보려고 가는데 두 시간만 떼뺏해서 기다리다가 너무 너무 힘들었대요. 아 그거 뭐 그래. 우리나라 사람 특색은 너무 빠르고 뭐 하나에 필이 꽂히면 파리에 뭐 하나 보려고 하냐면 파리 그 미술 박물관에 뭐 하나 보려고 하냐면 모나리자. 다른 건 다 안 봐. 다른 작품도 수없이 봤는데 하나도 안 보고 모나리자. 그래서 한국말로 써있대잖아 거기. 모나리자 가는 길. 딱딱딱딱.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갔다 그것만 딱 보고 사진 한번 찍고 얼른 오는 거야 또. 우리나라 민족은 정말 대단해요. 엄청나. 그러니까 이제 이 도시와 탑을 보려고 하나님이 내려오셨는데 이런 짓을 왜 했나 봤더니 6절 주께서 하나님께서
보라 백성이 하나요 그들의 다 그들이 다 한 언어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 일을 하기 시작하니 이제 그들이 하려고 상상한 어떤 일도 막지 못해. 7절. 자, 우리가 뭐해서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뭐하자. 혼잡하게 하지. 그러니까 망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님은 그 성을 지진이 나게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언어를 혼잡시키면 그래서 부부지간에도 법정의 판결 가정법원에 가서 쪽내자 그 이혼 사유가 뭐예요? 안 해봐서 모르시죠? 성격 차이. 성격이 안 맞는다는 얘기는 뭐가 안 맞아? 말이 안 맞는다는 거야. 네. 그래서 언어를 혼잡시키는 거예요. 언어를 하나로 만들자. 그래야 언어가 하나 되면 어떻게 되느냐? 무슨 짓이나 다 하지. 그래서 갯모임 8명이 모이는데도 의견 통일이 중요해. 누구는 바다로 가자, 누구는 산으로 가자, 누구는 계곡으로 가자. 그러다 보면 야야야야 그만 하지 마자. 때려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해보셨어요? 개는 깨지라고 만든 게 개고. 안 되는 거예요. 언어를 혼잡시킨대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서로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이처럼 주께서 거기서부터 그들의 온 지면에 널리 뭐했다? 흩으신 이유는 뭐가 안 맞으니까. 벽돌을 쌌는데 야 세 장 더 올려 그랬더니 저쪽에서 이쪽으로 세 장 더 올려 그랬더니 물 한 바가지를 올려. 그러면 어떻게 돼? 이제 그런 식이야. 야 지금 밥 먹고 하자 그랬더니 저쪽에서는 아, 일 더 하자고?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뭉쳐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각 나라와 민족이 나뉘어지는 거죠. 그래서 흩으셨으므로 그 도시에 그 여기는 그대로 나오잖아. 그 도시의 이름을 뭐라고 해요? 바벨이라는 뜻은 신의 문 혼잡했다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바벨이라는 뜻이 뭐냐? 혼잡케 하셨다. 그래서 바벨이에요. 근데 우리는 바벨탑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 머릿속에 한 게 경험해본 게 그거밖에 없어. 다보탑, 석가탑.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는데 그런 탑을 높게 쌓으려고 했구나 이 생각이 있는데 아니에요. 견고한 성을 그래서 그곳에서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하늘 대까지 쌓으니까 비가 넘쳐서 들어올 수가 없겠고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온 지면에 그들을 흩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제가 이사야 41장 8절을 제가 해놓은 줄 알았는데 이게 안 됐나 봐요. 찾으셔요. 이사야 41장 8절. 8절.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 자손아 내가 어디서부터?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그러니까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장을 보세요. 여러분 저를 보셔야 돼요. 저를. 아시아가 있어요. 이제 아시아 이게 지구가 동그라잖아요. 동그란 아시아 속에 아시아가 있어요. 아시아의 동쪽 끝이 욕단. 오늘 에벨의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벨렉이요, 하나는 벨렉. 형이 벨렉이고 둘째 아들은 욕단이야. 아시아가 있는데 이게 지구의 반 정도 돼요. 그러니까 동쪽 해가 뜨는 동쪽 끝에 욕단이 거하고 아시아 끝 이게 동쪽 끝 서쪽 끝에 벨렉의 그러니까
에벨의 두 아들이 있는데 에벨 때의 세상이 뭐였다? 본문 한번 봐요. 25절.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 벨렉은 큰아들이에요. 아시아의 서쪽 끝.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이거를 표면적 유대인.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어. 그래서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뭐라고요? 욕단이며. 잘 보세요. 이 10장 얘기잖아요. 이때 나뉘었는데 11장에 아까 무슨 사건이 있다? 바벨성을 쌓는 사건이 나오지요. 니므롯이라고 하는 함의 후손 가운데 니므롯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어요. 함의 후손 가운데 니므롯.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은 그 시대에 최고 명망가요. 그리고 모든 힘을 가진 자야. 니므롯이. 그래서 사람들은 빅텐트를 치자 뭐 저기 그 정치하는 사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누가 대장이 되느냐? 그럼 그 대장 밑에 이 펄언당은 이재명 씨가 빅텐트를 치고 자기와 뜻 안 맞는 사람들은 이번 선거를 통하여 다 추려내고 공천 자체를 안 줘버리잖아요. 그렇게 했고 이쪽은 벌건당은 이제 한 달 후에 새 대표를 뽑는데요. 그래서 한동훈은 된다, 한동훈이 안 된다 막 이렇게 이런 말이 있어요. 보수는 싸우다가 망하고 그런 말이 있다니까. 서로 싸우다가 망해. 그리고 개혁, 진보는 부정해서 망한대. 이런 말이 요즘 생긴 게 아니라 정치사에서 오랜 정치 역사 가운데 나오는 게 이거 받아 적지 않아도 돼요. 다시 한번. 보수는 뭐에서 망해요? 싸우다가. 그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해가지고 계속 싸우잖아. 유승민이 홍준표 막 계속 이쪽은 어떻게 됐든 하나가 됐잖아요. 근데 왜 또 이쪽은 왜 망하느냐? 뭐에서? 네, 돈에 대해서 깨끗이 않다 그 얘기야. 부정부패가 많다 이거야. 그래서 망한다. 이거는 오래전 김대중 김영삼 씨 있을 때부터 나온 얘기가 그런 말이 있더라고. 정치사에 보니까 아시아의 동쪽 끝에 누가 가 있어요? 욕단 후손. 이거는 이면적 유대인.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아니하지만 감추어진 이스라엘. 욕단의 후손이 우리라니까. 그리고 서쪽 끝에 벨렉의 후손인 표면적 유대인 이스라엘. 지난번에도 1년 반 전에 말씀드렸어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렇게 나뉘었는데 우리 욕단, 저는 욕단 후손이라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욕단의 후손인 우리는 그 니므롯이 힘을 가질 때에 야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 죽는 거 봤잖아. 그런데 다시 힘이 센 니므롯이 있으니까 그 빅텐트라고 했잖아요. 글로 다 모이는 거야. 왜? 뭔가 뭐 할 게 있어서. 얻어먹을 게 있는가 해서. 대형교회 목사님들하고 친해보려고 하고 저, 아이고 어떻게 그 교회 강단에 한번 뭐 해보고 싶어서. 저희 여전도에 헌신예배 한번 인도하러 오세요. 이런 소리 듣고 싶어서. 요새 이상하죠. 우리가 시향하면 다른 데도 다 교회가 우리가 헌신예배 없앤 적이 뭐 자연적으로 없어졌지만 숲속에 있을 때도 헌신예배 안 드렸던 걸로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더러더러 있었나?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아이고 여전도가 남들 없으니까 안 했지 목사님 뭐. 또 이렇게 말하는 또 가룟유다 생각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근데 오늘 한국교회가 거의 여전도의 남전도의 헌신예배 대부분 없어졌어요. 상당수 없어졌어요. 이상하다고. 우리가 만들면 해보면 시행이 돼. 이제 앞으로 머지않아 11시 예배가 아니라 이제 다 50반 예배를 바꿀 것 같아요. 네. 우리는 선도에 나가는 교회입니다. 나뉘었어. 그러니까 욕단은 그 니므롯이라는 힘 있는 사람한테 다들 모이는 거야.
그런데 욕단은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가지고 떠나간 거예요. 그래서 동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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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을 넘고 산을 넘고 산을 넘고 산을 넘고 하다가 개마고원 백두산까지 욕단과 욕단의 자녀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이 다 족속들이에요. 그 성경에서 욕단의 아들이며, 그래 욕단의 아들이 뭐야?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일과 스바와 오빌과 하율라와 요바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누구의 아들이야? 이것들이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 스탄이라는 게 땅이거든요. 그것을 얻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게 욕단이 지나왔던 자리만 무궁화꽃이 되는 거예요. 그게 샤론의 수소나 욕단이 간 자리만. 그런데 우리나라 안익태가 하긴 했지만 애국가 안에서도 무궁화 삼천리.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루왕. 그럼 그 얘기, 그랬더니 그 무궁화는 예수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게 꽃명이 샤론의 수소나라고. 그게 무궁화. 그렇게 삼천리. 이거는 이미 오래전에 애국가가 나온 지 몇 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걸 알 리가 있나? 안익태가 작사작곡을 하면서 이게 동해물과 백두산이 이걸 한데 꽤 오래됐죠. 그러니까 그 노래에 하나님, 과거에 성경책, 과거 60년대 성경책에는 우리도 다 하느님이라고 써 있었어요. 그런 거 보셨는지 몰라. 옛날 성경전서 이렇게 해가지고, 전서가 아니라 전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는 하느님으로 다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애국가에서 하느님, 그 하느님이 아니야. 천도교가 말하는 그 하느님, 그 예, 경천애인 사상, 하늘을 경외하고 경천애인, 사람들을 사랑하라. 이게 경천애인이 뭐예요? 십계명, 사계명이 하나님 사랑, 오계명부터 육계명까지, 십계명까지가 이웃 사랑. 그래서 경천애인. 그게 다 어디서 나오냐? 여기서 나온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무궁화, 삼천리, 방방곡곡. 그러더니 대한민국은요, 저기 제주도 밑에 있는 제일 끝에 있는 섬이 마루 시작해. 도로 끝나. 어휴,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마라도에도 교회가 있다니까. 하여간 모형이든 뭐든 있어. 네. 또 저기 어딜 갔더니 세계에서 제일 작은 교회라고 소개를 해주더라고, 저보고. 그래 들어가 봤더니 한 사람 딱 들어가가지고 무릎 꿇고 딱 기도하는 만한 자를 딱, 그게 세계에서 제일 작은 교회. 제가 어디, 그러니까 오래 가봤는데 무궁화, 삼천리, 방방곡곡. 그러더니 예수가 십자가 세우는 곳 다 예수 준 거잖아요. 방방곡곡에 교회가 세워졌어, 안 세워졌어? 세워졌지. 벨렉의 그 표면적 유대인 이스라엘, 그쪽도 남과 북이 갈려졌어, 안 갈려졌어? 갈려졌어. 하나님의 관심은 남쪽에 있어, 북쪽에 있어? 남쪽. 북이스라엘은 늘 칠판 놓고 얘기했잖아. 무슨 왕조? 다 잊어먹었구먼. 또 이탈 왕조란 말 들어보셨어요? 사울, 다윗, 솔로몬, 그때 이탈 왕조. 솔로몬의 아들 이쪽 남쪽 유다는 르호보암, 우쪽은 여로보암. 위에는 721년에 아수르에 망하고 밑에는 587년 바벨론에 망하고. 이탈왕조로 말을 또 잊어버렸지. 정말 이거 너무해 나는. 그러듯이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히, 그래서 사마리아의 수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유대인이, 남쪽 유다 사람들이 북쪽 이스라엘과 상종을 안 한다니까. 대한민국도 북쪽과 남쪽으로 갈리는데 남쪽은 방방곡곡의 교회가 지금도 있어. 근데 북쪽은 평양이
한국의 예루살렘 할 정도로 일제시대에 그렇게 흥황했던 곳이 다 불이 꺼졌어. 어쩜 그렇게 양쪽 아시아의 서쪽 끝 동쪽 끝에 놓고 벨렉의 후손 이스라엘과 욕단의 후손 대한민국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것도 똑같아. 통일 연도도 똑같아. 1948년 정부 수립을 한 해도 이스라엘도 흩어졌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1948년도에 9월달 우리도 1948년 정부 수립 날이 해방은 45년 8월 15일이고 1948년에 정부 수립한 날짜는 어쩜 그렇게 동쪽 끝 서쪽 끝에 있는 이스라엘과 벨렉의 후손과 욕단의 후손 대한민국이 어쩜 그렇게 똑같냐고. 에휴, 여러분 얼굴 보니까 나가다가 그냥 쌀 한 대박 주면 아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인류관장에 주시었구나 할렐루야 이럴 때. 아 지금 이런 정말 어디서 이런 얘기를 흔하게 못 듣는 얘기들인데 에? 우리 색동적으로 알아 몰라요. 우리 옛날에 색동적으리라는 얘기 많이 했죠. 그래서 빨주노초 파란보 색동적으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몰라요? 안 입어보셨어요? 아 그게 요셉에게 무슨 옷을 저 입어? 아 채색 옷. 우리 민족은요 다른데 그런 게 없대니까. 아 참. 백이 민족. 그래서 하얀 걸 좋아해 두루마리 세마포.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관 넣을 때도 세마포 입혀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고 하는데 우리는 알고 하자 그 얘기지. 주님 만날 때 세마포 옷 입고 가야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데요. 국가에서 캄보디아, 라오스 뭐 이런데 이런 장례 문화가 없다니까. 아니 화장을 망정 세마포 입혀서 보내잖아요. 배옷. 그래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올 때 뭐 입고 가? 배옷 입고 들어가거든. 아 참.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걸 그래 제가 그 8월 마지막 째주 월화에 제가 우리 형제 목사님들도 갑시다. 예? 한번 가서 가야가 여러분 인도의 허황후라고 있어요. 이건 역사예요. 세상 역사. 김수로 왕이라고 있어요. 가야국의 김수로 왕. 아 들어보셨어요? 그 부인이 허황후라고. 허황후는 어디 사람이? 인도 사람이라고. 인도 공주야. 그래서 배 타고 뱃길로 해서 경상도 거기 가야 지금 진주 그쪽에 온다고요. 그 허황후 묘가 있어. 그게 허준 그 허준 축제가 있어요. 그 동네 가면 그 함 뭐지 거기가 산청. 산청. 오 맞아. 고향이 그쪽이죠. 산청 거기 그 축제도 해요. 그거 그 한약재 축제 허준 동의보감 나오는 한방 그 축제 하는데. 가봤어요. 가보고 그 밑에 옆에 김유신 묘가 있어. 묘가 틀린 게 뭐냐면 제가 특별히 발견한 게 불국사도 가봤어요. 왜? 중학교 때 가봤잖아 우리 다. 지금은 절간 안 갑니다 제가. 중들도 교회 안 오는데 제가 목사가 절간 갈 이유가 뭐예요? 내 불만이 뭐냐면 내 절간 가지도 않는데 어디 국립산 가려면 입장료 받더라고. 그 입장료가 대부분 불교로 들어가는 거 알고 계시죠? 아 이거 정말 기분 나빠. 아, 중들이 교회 안 오는데 내가 절간 가게 생겼냐고. 근데 이 석가래에 이게 동그라잖아요. 석가래에 가야 거는 점 세 개가 하얀 점 세 개가 다 있어. 가는 데마다. 그래서 신라 불교와 이쪽이 다른 게 뭐냐면 그리고 그 문이라고 하는데 그 김유신 장군 묘를 들어가려면 여러분들 가운데 태극 문양이 있고 나무로 창처럼 뾰족뾰족뾰족하고 있고 대문에 또 문양이 있고 이런 거 보셨어요? 그래 문설주와 인방에 피발라야 되잖아. 요 기둥에 점 세 개가 있어.
이 시대에 성교회 허황후가 갖고 들어온 게 뭐냐면 이게 지금 아직 밝혀져야 되지만 도마가 경상도에 왔다 갔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도마가 인도에서 죽긴 죽었지만 순교를 당했지만 허황후 올 때 도마가 같이 왔다는 거야. 이거를 목회하시면서 지금도 75세 된 원로 목사님이 이것만 연구하는 분이 있어. 그래 그분을 안내를 받아서 그래서 제가 8월 마지막 째주 월화 제가 갑시다 그때 또 알아듣는지 목사님들이 간다고 가보자 신기하다고 도마상이 있다니까 도마상 영주에 경북 영주에 바위가 집채만한 바위에 도마 그림이 있는데 돌에 땅 근데 그게 왜 그러냐 밑에 히브리어가 써있어 히브리어 그러니까 이게 삼국시대에 있었던 거예요. 히브리어로 도마하라고 써있다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 그 불교 연구한 사람이나 역사 고증한 사람들이 그 도마상을 그렸는데 샌달을 신고 있는데 대한민국에 어디고 요 샌달 이렇게 그려놓은 데가 없대요. 요거는 페르시아 문화다. 이걸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야. 대단한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 여러분들 봐요. 이제 지금은 일본 제꼈다고 그래요. 경제 규모가 일본을 제꼈다고 그래요. 일본 제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을 깔아놓은 이유가 있어요. 한국 사람을 어디 날아가든 한국 사람 좋아해. 옛날에 우리 코 큰 사람들 보면 괜히 수줍어하고 우리 정말 순진한 척 했잖아. 옛날에 보면 괜히 말 걸어보고 싶은데 말이 안 되니까 우리 가르치는 중학교 고등학교 영어 갖고는 이게 안 된대요. I am student. I am boy. 근데 미국 사람들은 I am boy 하면 통할 텐데 하면 그래서 얘기가 된 거야. water 그래. water 물이. 그렇게 뭐 물 한번 먹고 얘기하는 소리야. 근데 우리는 알아들으려면 water 해야 돼. 그래 생수병에도 water 이게 써 있어. 근데 그렇게 하니까 말이 통하냐고 안 통하지. 그런데 놀라운 게 우리 말은요. 중국말도 그렇게 한자가 요란한 것 같지만 중국말도 일본말도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한계가 있대요. 근데 우리 언어는 무궁무진하게 되어 있대. 왜 이렇게 났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 가서도 잘 표현하고 전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놀라워요. 우리 민족 놀랍다고. 앞으로 봐요. 이제 G2 미국 한국 이렇게 가는 날이 온대요. 안 믿어도 여러분들 쟤도 놀래잖아 그거를. 이담이도 놀래서 그런 날 그런 세상이 와요. 좋아서.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런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정말 제대로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왜 그렇게 해놓으시냐. 왜 음식 문화 공연 문화 어느 것 지금까지는 무기 모든 것을 우리가 탁월하게 쥐게 되어 있어요. 진짜든 가짜든 동해에서 기름만 나와봐. G2 바로 올라갑니다. 네. 뻥이라도 좋아. 뭐 이건 가자 뻥튀기도 잘 먹잖아.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요. 이제 우리 민족이 이런 민족이야. 극과 극을 달립니다. 어떻게? 이 에벨 때의 두 아들 벨렉과 욕단이 갈라지듯 나누어지듯 우리 민족 가운데 대단한데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북한과 남한 아무리 깽깽 대도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끔 길거리 밤길을 걸을 때 괜히 찬송 안 하던 사람도 괜히 내 주를 소리를 작게 해요 크게 해요. 그게 뭐 하다는 증거야? 무서움을 몰아내려고.
그래 김정은이가 깨깨깨깨 소리를 막 내는 거는 무섭다 그 얘기야. 여러분 한 방에 쉽지 않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 만만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은 사람 갖고 싸우던 시대가 아니에요. 사람이 많고 저 그거 갖고 싸우는 게 아니라고 지금은. 단추만 누르면 돼요, 다. 신기술, 누가 얼마나 신기술의 무기를 갖고 있느냐 싸움에서 판가름 나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상상하지 못한 것들도 우리가 아직 발표하지 않은 것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는 뭐만 잘하면 돼? 예수님만 잘 믿으면 돼. 예배만 잘 드리면 돼.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여러분들. 예. 제가 지금 오늘 필리핀 듀마게티 섬에 가서 티오나간 교회를 방문하고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도 이런 생각했어. 아, 가고 싶지 않다. 어떤 마음에서 그러냐면 아 십자가 지고 싶지 않다. 가면 고생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아휴, 안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거예요. 뭐가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두자. 명자로 끝나. 앞에 사자로 시작해. 아이고 어쩜 그렇게 잘 맞춰. 아니 몽석 하나 깔아도 돼 우리 성도님들. 용해. 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연보송이에요. 걱정하지 마. 같이 부를 거니까. 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욕단과 벨렉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네. 욕단과 벨렉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욕단과 벨렉을 통하여 하나는 보이는 이스라엘로, 하나는 감추어놓은 이스라엘로, 그리고 마지막 때 꼭 이때 지금 마지막 때예요.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때 꼭 이 때에 이런 복음이 드러나고 증거되어지고 교제하는 한 예산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아니 욕단과 벨렉에 대해서 아니 자기가 공부를 좀 하고 그러는 아니 이게 뭐 이게 뭔 증거, 근거가 있어야 내가 이거를 전하고 그러지. 근데 많이 이해, 1박 2일 있는 동안에 많이 이해를 하고 예산으로 어제 돌아갔습니다. 그 사모님이 오늘 필리핀 티오나간 교회, 또 김경순 목사님 도드리교회, 또 신영춘 목사님, 그리고 김진수 목사님 평안교회, 그리고 강봉성 목사님 안양 옆에 어디야? 예. 목감. 예. 그렇게 목사님들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가는 길이지만 우리가 육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런 민족 달라요. 아시아권이라고 우리 민족은 유별나게 달라요. 일본하고 한중일 아니에요. 너무너무 달라요. 예. 그래서 우리 백성을 마지막 때에 심판해 주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맞이하라고 이 나라 이민족을 지금 들어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눅들지 마시고 또 아무리 세상 살이가 힘들어도 입술로 원망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